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개천절의 뜻은 하늘을 열다입니다. 건국기념일이 아닌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신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개천절에 태극기 개양은 필수겠죠? 자, 그럼 10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뱀띠 1977년생입니다. 일에 능률이 잘 오르는 하루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실력이 부쩍 향상되겠습니다. 두 번째, 닭띠 1969년생입니다. 오늘은 만사가 시원하게 해결되겠습니다. 기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닭띠 1981년생입니다. 최대 수익이 발생하겠습니다. 하지만 낭비하기보다는 알뜰살뜰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여배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스타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바로 77년 뱀띠인데요. 김희선 씨는 한국의 최고 미녀, 아시아 미의 화신 등의 별명이 말해주듯이 지금까지도 세월을 무색히 하는 미모로 유명합니다. 김희선 씨는 지난 2007년 결혼 후 예쁜 딸 연하양을 얻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김희선 씨. 오늘은 하고 있는 일에 능률이 더 좋아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워스트 3입니다. 첫 번째, 토끼띠 1963년생입니다. 사업가는 동업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회사의 재산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띠 1979년생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띠 1992년생입니다. 친한 친구와 비밀을 만들었다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밀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연애를 다룬 드라마 연애의 발견을 능글맞은 강 대표, 가수 겸 탤런트 에릭 씨가 바로 79년 양띠입니다. 1998년 그룹 신화로 데뷔한 에릭 씨는 지금은 연기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애의 발견에서 에릭 씨는 섬세한 감정 표현을 아주 완벽하게 연기하며 에릭의 재발견이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 씨 오늘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개천절인 오늘과 이번 주말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지만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